와. 아, 잘하긴 잘하네요. 본인이 본인 동영상이 막 200만, 300만 찍혀있는 거 보고 어떠셨어요? 좀 신기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네. 주변 지인들이나 아직도 조금 조금씩 아니요. 이야기하고 하면 혹시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. 아. 연습하세요. 네네. 아, 그 음도 못 잡겠네. 내겐 소중한 너를 잊을 수 없는. 근데 요새는 진짜로 약간 감성 발라드 이런 것만 해가지고 내 마음이 변해서 더 그런가 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책입니다. 네, 준입니다. 오늘 뵐 분 그러니까 저희 추천 댓글에 정말 많이 언급되셨던 분인데 중학생 유라는 댓글 보기 전까지는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몰랐어요. 근데 검색해보니까 아 이분은 진짜 꼭 찾아야겠다. 애틋 조그만한 중학생이 올라와가지고 막 고음의 바이브레이션에 바이브레이션은 잘 다듬어진 가수의 그러니까. 어떤 바이브레이션을 듣는 것 같아요. 프로였죠 프로. 조그만 목소리로 찍으신 분이 신동이 돼, 신동이야.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네, 봤어? 아, 봤어요. 아, 그래서 이분 꼭 찾아야 되는데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. 근황올림픽에 역량을 다 쏟아가지고 심혈을 기울인 섭외였는데 네. 저희가 있는 쪽으로 오신다고 해가지고 저희 좀 기다리고 있는데 오시면 바로 좀 인터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처음 뵙겠습니다. 중학생 윤이. 아, 미남이시다. 이야, 이분 좋다. 저희가 처음 드리는 질문이 요새는 네.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? 이거거든요. 원래 통영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여의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. 계속 일한다고 조금 바빴고요. 중학생 유라는 동영상. 네. 어 근데 그런 영상이 올라와 있다는 걸 아셨어요? 알고는 있었어요. 저도 아, 이제 주변에서 듣다 보니까 그게 막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 그쵸. 영상이었는데도 또 거기도 올라갔더라고요. 몇 년도죠? 그게? 중학교 1학년 때니까. 네, 중학교 1학년 때니까 한 13년 전이죠. 객석에서 누군가 찍은 건데. 네네네. 본인이 본인 동영상이 막 200만 300만 찍혀있는 거 보고 어떠셨어요? 좀 신기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네. 주변 지인들이나 아직도 조금 조금씩 아니죠. 이야기하고 하면 신기하죠, 솔직히. 아니 댓글이라도 남겨가지고 저희가 그럴 생각은 못했어요. 좀 거기 보니까 댓글 보니까 뭐 다양하더라고요. 네네네. 거기에서 막 다.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. 네. 이게 무슨 그거였던 거예요? 통영? 그게 이제 YMCA라고 그때 네. 그때가 1회였어요. 이제 청소년 가요제라 해가지고 통영에서 뭐 이렇게 공고 같은 게 나왔었거든요. 그냥 저는 그냥 지원을 했었었죠. 친구들이랑 친형도 저기 나갔었어요. 아 진짜요? 네, 같이 나갔어요. 친형도 상은 받았어요. 아 제가 저기서는 대상을 했고. 아 여기서는 대상이었고. 네, 통영 가요제는 2등을 했었었고. 형님은? 형은 그때 인기상 받던 것 같아. 친구랑 나갔어. 형이 그때 먼데이 키즈 노래 했던 걸로 기억해요. 가요제라고 하면 세 번 정도인 것 같고 학교 축제하면서 밴드 생활해서 학교 축제는 꼬박꼬박 올라갔었던 것 같아. 김상민의 유가 대표 18번이었어요? 그때 당시에는 그냥 네, 동전 노래방에서 불렀던. 그때 김경호의 뭐 샤우트, 뭐 시즈곤, 진혼, 뭐 이미슬 편산 그런 그쪽 그때 당시 시대의 락발라드. 그 댓글들도 좀 읽어봤나요? 거기 보면은 근황올림픽 이 사람 좀 찾아달라. 네네. 댓글이 보이더라고요. 네.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야수호 해도 된다. 중고차 딜러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. 육성 욕 나올 뻔했다. 장난 없다. 지금 몇 살이실까? 변성기 잘 보내시고 이 음성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. 바뀌었는데 어떡하냐.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. 아, 좀 민망한데. 아, 와. 아, 잘하긴 잘하네요. 자기가 봐도. 네, 저도 들을 때마다 좀 색다르긴 해요. 친구들이랑 맨날 동전 노래방 가서 이런 노래를 자주 불렀었거든요. 통영이 좁잖아요.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보고 나서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. 저도 고음이 올라갔어요? 저 지금 저 노래를? 아 지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때 저 감성대로 부르기는 힘들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왜 더 놀라우냐면 바이브레이션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? 아, 연습한 거예요? 방금 어릴 때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노래를 좋아했었어요. 지금 현재는 노래 실력은 너무 좋아요. 지금 뭐 다른 편 아닌 것 같은데. 솔직하게 말씀 주세요. 하면 잘한다고 해주셔야 돼요. 아 그럼 뭐 평균 이상은 하지 않나 제 스스로.
근데 그때 어릴 때 그 앳됨은 조금 없어진 것 같긴 해. 혹시 한 소절만 불러. 아. 야, 한 소절이라면 네. 무슨 소절을 불러야 되지? 연습하세요. 네네. 아, 그 음도 못 잡겠네. 내겐 소중한 너를 잊을 수 없는 슬픈 기억 속으로 보내 잠 못 이루겠지. 쇼! 아, 이는 뭐라 했어요? 이는 뭐라 했어요? 앉아 있는 자세고 목 담그린 상태에서 다른 노래도 유 말고. 근데 요새는 진짜로 약간 감성 발라드 이런 것만 해가지고 뭐 폴킴 이런 사람들이 멋있잖아요. 아, 목소리 잘 어울린다. 너를 만난 그 이후로. 아,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. 아, 이거 아닌 것 같아요. 흔들리는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도 내 마음을 간지려 예전의 나를 부딪히는 바람도 평화롭구나. 내 마음이 변해서 더 그런가 해. 내 마음을 간지려 예전의 나를 돋는다. 전국의 중학생 중에서 얘가 노래 제일 잘한다. 좀 노래를 잘해서 생긴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? 어렸을 때? 진짜 많았어요. 이제 학교에 이제 가요제 같은 걸 나가면 상장이랑 상금이 학교로 왔었거든요. 그럼 이제 교장 선생님이 방송 켜가지고 전교 방송을 켜서 거기서 노래 한 적도 있고 학교 막 떠나가게끔 막 노래 부른 적도 있고 저 노래를 막 어릴 때 가면 동전 노래방 이렇게 게임장 같은 데 가잖아요. 근데 이제 동네 형들이 오잖아요. 그럼 저는 항상 문을 열고 불렀었어요. 왜 님 열고 불러라. 님 열고 불러. 이 사람들 다 들을 수 있게. 콘서트는 댓글 중에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. 얘가 누가 제작자들이 연락받고 해가지고 컸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은 없어요? 진짜 그 길로 나가서 성공할 수 있었을 거라는. 그때 당시로 다시 생각해보면 조금 아쉬움은 있죠. 지금처럼 이렇게 환경 자체가 막 그런 게 있었으면 내가 지금이랑은 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진 않았을까. 이 정도. 지금 어떻게 변했나 이 사람이. 궁금한 사람 많을 텐데 한 말씀 해주시나요? 진짜로 어릴 때 그냥 친구들이랑 추억 쌓으려고 나갔던 노래 영상인데 2020년도까지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인생의 색다른 하나의 페이지인 것 같아요. 저 영상 계속 오래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, 같이. 지금 당장에 뭐 계획은 특별한 건 없는데 지금이야 이제 제가 하는 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요. 장기 아닌 장기로서 이렇게 노래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때 돼서는 다시 한번 응원해 주십시오. 중학생 유 응원해 주시듯이.